하이와요. 프라포의 벙커 파트 1. 자, 이 퀘스트를 깰 때쯤이면 여러분들의 레벨이 언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벙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여기 열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10레벨 때일 수도 있고, 뭐좀 미뤘으면 20레벨 때일 수도 있고, 뭐 아마 30레벨이 넘기는 쉽지 않았을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무장을 그냥 한 3, 4클, 3클 헬멧에 4클 갑바 그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는 AK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 AK 가성비 모딩이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될것 같고, 저는 집에 이거 악스가 있으니까 그냥 이걸 쓰도록 할게요. 약간 근접전도 되면서 장거리도 되는 그런 총이 필요해요, 좀. 파밍은 하지 않을 거니까 가방은 챙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야간 가세요. 주간 가면 난이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야투경 리저브는 애매합니다. 왜냐면 실내에서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눈부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투경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리저브는. 더 벙커 파트 1. 더 벙커 파트 1은 10레벨만 넘어도 깰수 있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0레벨 넘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아직 플리마켓도 안 열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무장은 굉장히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퀘스트는 PVP 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퀘스트는 여기 지하에 가서 컨트롤 룸에 가서 여기 딱 들어오면 퀘스트가 끝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탈출하면 되는 거고, 탈출 성공까지는 퀘스트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자, 장소는 여기 북관, 동관, 남관, 비숍, 킹. 여기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에요. 지하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고, 스폰 장소가 여기 근처면 바로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빨리, 남들보다. 근데 좀 외곽에 스폰을 했다, 좀 빨리 가기 힘들다, 뭐 그러시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좀 진짜 천천히. 지금 야간으로 왔잖아요. 지금 37번이고, 5를 두번 누르면 D2라는 저 보이죠? 1번 추르고. 저게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저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북쪽 벙커 여기 안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저 D2가 초록색이 될 때까지 이러고, 이제 유튜브나 보면서 뭐탈거 하면서, 아니면 잠깐 청소하러 가든, 이렇게 존버를 해놓고 갔다가 한 5분 뒤에, 10분 뒤에 와가지고 저 D2가 초록색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진짜 안전해요. 물론 유캐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유캐브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폰 장소가 바로 뛰어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아니면 어딘가 숨겨놓고, D2 1번 탈출구가 초록색 불빛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언제까지? 탈출 5분 남을 때까지. 만약에 초록색이 계속 안 켜져, 그냥. 그러면 5분 남을 때까지. 아, 5분 남으면 이런 데서 멀리서 오면 좀 오래 걸리니까 한 10분. 멀면 10분. 가까우면, 지금 저는 가깝잖아요. 이 정도 거리면 5분. 단, 지하 구조에 대해 완벽하게 취각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5분 안에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10분 정도. 대신에 죽을 확률이 좀더 올라가요, 10분이면. 여러분들이 지하 구조를 잘 모르겠으면 오프라인으로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예요. 여기가 지하고, 여기가 북관이기 때문에
국과는 요렇게 요렇게 두 군데로 지하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도 요렇게 요렇게 두 군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긴 복도가 있고 바깥쪽에는 여기에 각각 북관들이 있다. 북관, 동관, 그리고 여기는 남관. 남관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D2로 가는 지하 쪽이고 D2 탈출구가 여기예요. 여기가 D2고 그 다음 여기가 파워를 올리는 장소. 그리고 여기에 레이더가 스폰합니다. 이제 대충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게 킹! 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숍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조 요거부터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셨죠? 이 정도면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직접 가서 아 여기가 비숍 뭐 여기가 북관 여기가 동관 여기가 남관 이쪽으로 가면 이런 길이 있네 라는 걸 직접 가서 밟아보셔야 돼요. 발로 밟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O 두 번 눌러봐서 D2가 켜졌는지 보고 안 켜졌죠? 뜬금없이 헤르메틱 도어가 켜졌네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서 파워 여는 곳 안쪽에 여기 이 색칠된 공간 여기를 갈 계획이고 파워는 여기 이 복도에 있어요. 요 방에 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탈출구는 D2로 나갈 건데 D2로 나가려면 이미 초록색이 돼 있다면 누군가가 열어줬다는 거고 만약 아무도 안 열어줬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갑니다. 가서 파워를 켜요. 켜고 이 방에 가서 찍고 그 다음에 나가서 최단 거리로. 왜 최단 거리로 가냐,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남았을 테니까 이렇게 탈출을 하는 겁니다. D2로 요 루트대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장소가 북관 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헤르메틱 여기 북쪽 벙커 북관이랑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관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 벙커 퀘스트가 뉴비들한테 상당히 힘든 퀘스트예요. 근데 제가 이 D2가 켜지면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초록색 불켜 켜졌죠? 이것만 지켜주셔도 아마 난이도가 반토막이 되실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퀘스트거든요. 이 퀘스트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퀘스트인데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들 퀘스트 난이도가 진짜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북관이고 북관을 향해서 뛰어 들어갈게요. 자, 북관 여기 창고 쪽으로 들어왔고 온 김에 파밍 뭐 자리 있으면 이런 데서 파밍 좀 하셔도 돼요. 제 평상시에는 파밍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너무 빨리 가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가도 되니까 가방 채우고 싶으면 좀 채우고 그러니까 일바로 뛰어갈 거면 내가 파밍을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지금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스피드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북관에 이 동관 쪽 동관과 북관의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부가 목표 달성 벙커 파트 1.
이거 있고 이제 재현 씨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북한에 이쪽으로 들어왔고 들어와서 여기서 뭐 파밍도 좀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온 다음에 지금 여기 동관이랑 북관이랑 마주치는 장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갈 거예요. 지하로 가서 이렇게 해서 파워 있는 쪽 파워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초록색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23분 정도 됐으면 6회불 좀 조심해야 돼요. 6회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6회불을 야간에 좀안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주간보다는 적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뛰어서 범패 끼고 반대편을 뛰면서 안을 한번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어슬렁어슬렁 이런 넓은 공간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사람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존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다음 여기도 존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고 그다음 D2 파워 올리는 게이 버튼이에요. 이게 지금은 올라가 있는데 누군가 열어가지고 안 올라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눌러야 되고 그다음 여기 머리 박아서 흰색 점 뜨는지 보면서 파밍할 거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 아직 내부에 사람 있나? 소리가 나네. 자, 여기 들어오면 딱 끝납니다. 끝났죠? 자, 근데 지금 총소리가 방향이 이쪽 방향에서 총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좀 안전하게 가는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볼게요. 왜냐면 총소리가 여기서 났으니까. 이래서 그 지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황에 맞게 약간 아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 너무 귀찮다. 이렇게 갈게요. 누구 왔네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뛰어갑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뛰어갈게요. 상대가 쫓아오면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돼요. 문 닫고 지나갈게요. 근데 안 따라오는 것 같죠? 여기서 여기 존버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여기 바위 뒤랑 여기 위랑 그다음 여기 세 군데 여기 나무 뒤랑 바위 나무 여기 이런 데 존버 있는지 체크하고 레이저 사이트 빨간색 점으로 찍는 거예요. 튀어나오면 소개탄 라인으로 그다음 여기 한번 확인하고 여기 문뒤 확인하고 이게 D2에는 존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다 체크해야 돼. 문 열면서 누가 총 쏘는지 보고 여기 문 열렸는지 체크하고 뛰어서 들어가서 여기 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여기 안에 있는지 체크하고 뛰어서 여기 뒤에 있는지 체크하고 문 단속하고 그다음 여기 발 있는지 체크하고 아주 그냥 체크를 오지게 하죠. 안에 있는지 체크하고 왜 이걸 체크를 하냐? 제가 이 모든 장소에서 적을 마주쳐봤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이 모든 장소에서. 그만큼 D2가 그 출구 존버의 그거예요.
성지입니다. 성지. 출구에서 존버를 해볼까? 하는 애들은 무조건 여기서 출구 존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출구 존버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케이스를 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면 끝. 원래는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누르면 그때 저 탈출구 1이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록색이 될 때까지 탈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한 5분, 10분 남은 거 아니면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저게 초록색이 됐단 말은 누군가가 여기서 나갔다는 거거든? 나갔다는 말은 출구 존버가 있었어도 걔도 누군가를 죽이고 먹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D2는 출구 존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 나갔을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무튼 야간으로 돌리고 D2가 초록색이 된 걸 보고 게임을 하니까 어렵지 않게, 물론 중간에 발소리가 좀 들리긴 했지만 과감하게 바로 도망가는 형태로 했을 때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는 한 번이 아니죠. 또 할 거예요. 벙커. 벙커 파트 1이고 파트 2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똑같아요.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그렇고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파트 2도 비숍에서 벙커 출입문 찾기, 두 개의 벙커 출입문 중 하나 찾기, 블랙폰도 두 개 중 하나 찾기, 화이트도 두 개 중 하나 찾기, 그 다음 항공 관제소 건물 화이트로 향하는 벙커 출입문 찾기 이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아니면 여기 찍고 둘 중 하나 찍고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 찍고 여기나 여기 둘 중 하나 찍고 여기 찍고 하나 개수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군데를 찍으란 거예요. 다섯 군데를 찍고 살아서 탈출해야 돼요. 만약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 퀘스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 지하를 사방 천지를 다 한 번씩 돌라야 된다는 게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방금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야간 플러스 D2 탈출구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데로 돌아다니면 방금처럼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곽으로 다니는 거. 외곽으로 다니는데 여기는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밖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면 요 밖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찍고 들어가지 않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와서 여기로 가는 거야. 1층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건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아래로 가면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로 가고 요렇게 찍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1층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이런 식으로 가서 찍는 용도만 딱 찍어주고 발로만 탁탁 찍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할 수 있어요. 이 D2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파워를 여기 지하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D2 지하. 이 D2 지하를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확률조차도 컨트롤을 해서 더 죽을 확률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건물을 지상으로 다니고 가서 밟기만 하는 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 이렇게 가지 않고 뭐 건물을 제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는데 위로 가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여기로 올 것 같아요. 딱 이 킹만 따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을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스폰이면 조금 머네요. 자, 저는 퀸으로 들어갈 거예요. 문 열려있죠? 누가 지나가면? 자, 보시면 지하에서 지금 붕붕붕붕 싸우고 나는 소리 나요. 지금 가면 그냥 다인큐랑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싸우려는 무장도 안 되고, 다인큐 이길 그것도 안 되고, 무장도 안 되고,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괜히 재수없게 또 죽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무장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주관으로 왔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고 D2 초록색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잠시 후. 그래서 놓치거든. 자, D2 초록색 불이 켜졌네요.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아직 30분이 남긴 했는데, 이거 한 바퀴 돌다 보면 시간이 다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설마. 외국인들이 안위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안위를 해? 자, 여기서 발소리 멈추고 천천히 우측하단에 찍힐 때까지. 뭐가 있네요. 이래서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를. 자, 이제 여기 문을 열고 가도 되고, 어차피 탈출구가 저기 마지막이니까, 저기 비숍인가? 거기부터 갑시다. 한국 스트리머 방에 있는 외국인들이 친다고? 그니까 그거는 외국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사운드 좀 줄여주고. 여기 누워서 파밍하는 애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봐봐. 늦게 오니까 막 애들 죽어 있는 거 봐. 위험할 뻔했지?
여기 물을 팔고 여기 문 닫아주고 빨리 왔으면 위험할 뻔했지. 이 방법이 짱이라니까 뉴비들한테는. 괜히 내가 일타 강사가 아니란 말이지. 여기 찍고 그다음 여기 지나갈 때 스피커링가 쓱 빨리 지나가지고. 아직도 총소리가 나네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직 조심조심 다닙시다.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이제 지하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으로. 뒤투가 너무 위험해 보여. 지하로 가면서 파밍도 좀 하고. 와. 확실히 지하가 위험하긴 하네. 아직도 총소리가 나네. 상황이 다 끝났나 했더니. 물밥을 하나씩 다 챙겨주네. 땡큐하고. 자, 지상으로 가서 옆 건물로 가야 되죠. 점프하고 시키. 이런 풀들은 점프로 넘어가기. 느려지니까. 이제 마지막 건물. 여기가 남관이죠. 남관도 왔어요. 아직도 총살 산책이 나네요. 자, 남관에 왔고 이제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되죠. 퀘스트 다 찾았어요. 살아서 탈출만 하면 되고. 여기서 조심. 여기서 요 오른쪽에 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속도 올려서 말보. 그리고 이게 문도 닫아 놓으면 뒤에서 누가 막 콩콩콩콩 뛰어오더라도 문 여느라고 시간 딜레이도 좀 생기고 여러모로 괜찮을 수 있어요. 시간 버는 용도로 에임 딱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보고 정보 체크. 정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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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발 체크,
사람 정보 체크. 정보 체크.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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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체크. 오른쪽 세 군데 보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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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D2가 열려 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출구 정보가 없죠. 이거 개꿀팁이니까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퀘스트가 벙커 파트 1, 2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벙커 파트 1, 2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루,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